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프리티 가든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제가 저희 집에 있는 복덩이들, 물론 뭐 다른 달기들도 모두 복덩이이고 저에게는 하나같이 아주 이쁜 자식들이지만요. 요거는 특히 더 복덩이라고 합니다. 저는 진짜로 이거를 많이 요즘 느끼고 복을 많이 가져다 주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 복덩이들을. 복덩이들은 다육이들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차단해 주고 그리고 전자파를 차단해 주고 그리고 다른 식물하고 달리 밤중에 산소를 내뿜어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래서 이게 저녁 때뭐 침대 맡이나 이런 데 놓고 자면, 방 안에 놓고 자면 저희한테 이렇게 산소를 내뿜기 때문에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낮에는 또 상쾌함을 주고 미세먼지 차단해주고 전자파 차단해주고 집안에 포름알데히드나 그 시멘트에 그 나쁜 그런 성분들을 다 흡수해줘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저희한테 또 인테리어 효과를 주지요. 참으로 여러 가지로 좋은 것을 많이 가져다 주는데 또이 아이들은 복까지 가져다 준다고 해요. 복과 재물과 복과 건강까지 가져다 준다고 해요. 행운이라는 건 모든 것을 주는 거잖아요. 행운이라는 거는 물론 재물도 속하지만 건강, 저희들의 마음의 안정, 그리고 또한 저희한테 빼놓을 수 없는 재물까지 가져다 준다는 그런 식물들을 저희 집에 있는 것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은요. 일단은 방울복랑. 방울복랑을 몇번 실패해서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성공해서 키우게 돼 갖고 요번에 이제 용인에 간 김에 방울복랑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벤트도 하려고 많이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것도 지금 한개 정도 데리고 왔거든요. 이제 옛날에 요 키웠던 거 이거 5,000원짜린데 요거 키웠던 거보다 지금 거는 훨씬 더, 예쁩니다. 네, 그리고 요거 염자. 색깔 염자, 칼라 염자, 그리고 대품 염자. 아주 목대가 굵게 잡혀진 요 염자. 저희 집의 보물이죠. 네, 보물 1호. 염자.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옛날에 적심, 삽목, 입꽂이 했던 염자예요. 그리고 요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야굽새니금. 요거는 이제 방울복랑인데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나비복랑이라고 하네요. 나비복랑. 네.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요 다육이들만 해도 복을 많이 가져다 주는 아이들이에요. 저희 집에 실제로 복이 많이 들어왔어요, 요번에. 일단은 건강하고요, 온 집안 식구가.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제 연말하고 연초에 많이 속썩였던 저희 집에 그 일들이 모두 다 풀렸어요. 특히나 뭐, 저희가 좀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 같은 것이 3개 정도가 안 나가고 속을 썩였었는데, 한꺼번에 2월, 3월 안에 싹 나가버렸어요. 참. 이것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제가 복이 많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1월에 이렇게 염자를 데려오고, 방울복랑을 데려오고, 또 이렇게 야굽새니금, 염자, 복랑까지 다 데려오면서 일들이 아주 술술술 풀리고 있답니다. 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의 요 다육이 채널도 잘 되고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많이, 저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러셔서 그런 결과이긴 하지만, 요 아이들이 복덩이들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 다육이 복덩이들 이렇게 총집합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이왕 키우시는 거 다육이 물론 다른 것도 많이 키우시겠지만 요런 복덩이들을 갖다가 키우시면 집안에 이왕 키우시는 거 집안에 복을 불러드리는 요런 복덩이들 요게 다 거의 방울복랑도 그렇고 염자도 그렇고 야굽새니금도 그렇고 모두 다 약간 돈 모양으로 생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동글동글하니 저는
특히 제가 좀 집안에 아마 창종류가 별로 없어요. 물론 창종류가 가격이 뭐 비싸기도 하지만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식물이나 아니면 이런 다육이들을 막 뾰족뾰족한 걸 싫어했어요. 동글동글한 것들이 모두 모두 복을 가져다 줄것 같고 보기에도 그냥 부드러워 보이고 그래서 창종류는 솔직히 조금 저는 약간 꺼려해요. 거의 없다시피 아마 저번에 아마 창철화 조그마한 거 하나 사온 거 외에는 창종류는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 이유가 저는 좀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막 찔릴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식물은 싫거든요. 그래서 선인장도 조금 별로 없고 이렇게 조금 나뭇잎이 넓고 그런 것들이 막 복을 가져다 줄것 같고 또 저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저만의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런 염자나 방울복랑, 염자, 또 이런 야급새니금, 이런 거 나비복랑 이런 것들은 진짜 집안에 건강과 행운과 재물을 가져다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이왕 키우시는 거, 이렇게 복을 많이 가져다 주는 복덩이들을 한번 키워보세요. 오늘은 저희 집에 복덩이들과 복을 불러오면서 항상 마음속에 즐거움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저희 생활도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고 웃음 가득한 날 되세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